엊그제 주례를 하면서 너무도 교회의 부정적인 신부 아버지를 이제 보았습니다. 부모님들 적용 시간이 있어서 이제 교회 좀 나오셔야 되지 않겠냐고 했더니 얼굴이 너무 굳어지셔가지고 결혼식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종교 없다고. 그래서 아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들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런다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좀 믿어보시라고 그랬더니 한강물을 다 갖다 준다고 그랬더니 내가 목사를 안 믿는다고. 아유 그래서 그래도 저를 좀 믿어보시라고 그랬더니 당신도 마찬가지라고. 예, 그렇게 너무나 상처가 뿌리 깊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부모님이 아버지가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주례를 그냥 해주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요. 청년부에서 초원지기 정도 되면 그렇게 부모들이 다 이상해요. 예, 그리고 부모들이 믿음이 좋은 아이들은 또 아이들이 또 믿음이 없어요. 이게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동안 이제 마태복음에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다뤘고 창세기에서 예수님의 조상인 유다도 다뤘습니다. 그리고 직계조상으로 가장 유명한 다윗을 사무엘상하에서 절절하게 다뤘습니다. 예수님의 처음과 끝인 창세기와 계시록도 다뤘습니다. 교회는 전도를 해야 하고 선교를 해야 하는데 요즘 교회가 눈만 뜨면 이렇게 욕을 먹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 교회는 별 프로그램이 없는데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삶 속에서 확실하게 체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읽기 때문이고 영원 구원으로 결론이 나니 평신도들이 관계 전도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의 간증으로 구성된 전세대 큐티 책이 나오고 큐티밖에 한 것이 없는데 부흥이 안 되는 요즘 부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워서 우리들 교회만 부흥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한국 교회에 알려야 하지 않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엘상하가 끝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교회 목욕탕 큐티 목회자 세미나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를 수없이 생각했지만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저와 우리 평신도들이 사도들처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미나에 대한 반응은 충격을 넘어 폭발적이었습니다. 제가 숫자적으로 폭발이란 말은 아니지만 우리들 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건강한 교회,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칭해주시고 매번 한국 교회를 위해 이 세미나를 계속 섬겨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성도 여러분들의 헌신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유익은 우리들 교회의 구속사적인 가치관이 확실히 체계를 잡게 된 것입니다. 저절로 사도행전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설교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구속사적으로 삶을 해석하게 된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사도들처럼 우리들의 사도행전을 써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그야말로 성령행전, 우리들 행전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에 대해 묵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 적었는데 그 중에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누가는 헬라인 의사이자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 출신이고 문필가입니다. 사복음서 중에는 누가복음의 문체가 가장 훌륭하고 신약 전체 중에는 사도행전이 가장 문체가 좋습니다. 신약에 나온 단어 중에서 700개가 새로운 단어인데 그 중에서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이제 700개가 있고 사도행전에 그 반이 있다고 합니다. 또 누가는 예리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썼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누가는 이제 당시에 형편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로마의 지방통치제도나
각 지방의 관습에 대해 1세기에 있었던 대로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데, 누가가 의사로서 과학적이며 체계적으로 사물을 관찰하고 이를 기록하는 훈련을 받은 역량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누가가 받은 헬라식 교육은 체계를 강조하기 때문에 누가의 그런 어부 출신인 베드로와 요한, 또 학문적 배경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마태와 마가, 유대식 정통 교육을 받았던 바울보다 더 세밀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좋은 점만 기록하지 않고 나쁜 점도 묘사하며 지도자들의 성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핍박도 언급했지만 호감도 기록했습니다. 또한 여자들을 포함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포용할 것을 강조합니다. 대단하죠, 누가? 성경 저자 중 유일한 이방인이며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는 믿음의 제2세대 인물인 누가가 어떻게 이렇게 교회의 기원 이야기를 쓸 수 있었는지, 이것은 성령의 역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는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라고 할 만큼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보지 못했어도 부활의 목격자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초대교회 모든 일들을 단순한 사건 기록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로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졌기에 또 다른 확실한 체험신앙을 가진 사람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누가는 이방인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가진 바울의 영성을 딱 알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바울 같은 사람을 알아보기 원하지만 누가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없으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바울 같은 사람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누가이기에 바울을 존경하며 섬기며 같이 배를 타고 감옥까지 갔습니다. 바울과 동행하면서도 누가는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엄청 똑똑한 사람인 누가에게는 정말 예수님과 바울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전 세계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성경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런데도 사도행전에는 누가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누가는 자기 이름을 전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를 누가로 기록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사기에서 바락은 1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여선지자 드보라를 도왔을까요? 드보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따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만 언급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사사기의 사사들 중 4명만 거기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 바락이 드보라를 제치고 기브온 삼손 입다와 함께 찬란하게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거는 드보라가 틀렸고 바락이 옳다, 무슨 옳고 그름은 아닙니다. 저 또한 지금 앞장서고 있는 것 같아도 저에게 있는 이 주님에 대한 확신을 보고 조용히 섬기고 있는 여러분 중에 저보다 상급이 크고 주님이 귀하게 여겨주실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큐티 선교회부터 많은 분들이 저를 섬겨주신 것도 같은 맥락이고, 저의 믿음을 알아주신 분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옛날에 저에게 양육을 직접 받았다고 확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 오셨어도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이렇게 기록해 주실 것입니다. 저를 좋아해도 확신이 없으면 떠납니다. 제 어록, 뭐 있음 없고 없음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해도 정작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누가와 같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어도 확신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주님은 믿는데 부활의 주님은 안 믿어지십니까? 그 나눠보십시오.
또 자기 나눔은 열심히 하지만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까? 자, 공동체에서 드러나지 않는 나의 역할 때문에 비교하고 생색내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 2절을 가지고 오늘 교회의 사명을 다섯 가지로, 뭐가 그렇게 할 게 있어요? 다섯 가지로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1절, 2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존 스타트는 1, 2절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가 처음 쓴 두 구절은 대단히 중요한데 이 두 구절이 기독교를 다른 모든 종교들과 구분지어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랬어요. 다른 종교들은 그 창시자가 자신의 일생 동안에 그의 사역을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누가는 이제 예수님이 단지 사역을 시작하신 것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왜냐하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 후에 그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셨기 때문이고, 또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사명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전에 사셨던 역사적 예수이시면서 동시에 지금도 살아계시는 현대 예수이시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자신의 약속에 따라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의 영을 통해 역사하고 계신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이어지는 사도행전, 이게 워낙 한 책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둘로 나눈 거예요. 예. 사도행전 또한 끝이 아닙니다. 이 일은 영원히 계속되어져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의 명령, 예, 이렇게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되는 이 명령, 예, 그래서 오늘도 전도하고 양육을 하는 것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지금 누가는 1절에 데오빌로요 시작합니다. 데오빌로를 양육하기 위해 사도행전을 쓰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란 뜻의 이름인데 아마 개종한 지 얼마 안 되는 로마 갈리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아주 초신자였다면 지금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양육, 예, 글 위해서 쓴 편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말하는데 누가복음 1장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의 그가 포함되기 때문에 데오빌로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봅니다. 이제 먼저 쓴 글인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까지 일을 기록했어요. 즉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 승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먼저 쓴 글을 가지고 이제 데오빌로를 양육하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이제 전도와 양육을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내 주위에 오늘 이런 데오빌로를 찾아봐야 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로마 고관에게도 누가복음을 쓰고 편지를 썼잖아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씨가 보이는 이 로마 고관 같은 데오빌로가 누가 있을까? 연락도 하고 책도 사다 주고 전도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 명절을 맞이하여서 깊이 생각하고 이 책도 나왔겠다. 예,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큐티인을 쓰시는 어떤 교회는 주일학교 인원이 500명인데 650권이 나갔대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다 전도한다고 더 사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들 교회보다 난 것 같지 않아요? 예, 정말 대단합니다. 반면 완전 불신자에게 큐티인을 전하면 처음에는 되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 전하면 슬쩍 몇 개 간증을 봅니다. 그러다가 점점 제대로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 큐티인을 통해서 보면 아주 많은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자기의 인생을 다 기록했어요. 성경 구절을 보며
자신의 영적 교만을 보고 회사 생활이 이러고 저러고 하고 자칭 믿음 좀 나였고 가정에 늘 불화가 가득하고 지옥이었는데 등등 다들 정말 한 사연씩 합니다. 우리가 한 사연 하는 사람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한 사연이 아닌데 자기는 한 사연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편이 데오빌러처럼 돈도 잘 보고 학식도 있고 너무 잘해지고 정말 착실한 휴머니스트의 교회까지 나오는데 그냥 그 남편 얘기만 하면 눈물이 앞을 가려서 그런 남편을 위해서 우는 분도 있습니다. 말씀의 위력이 큰 것이 설교할 때 강팍한 남편은 강팍해서 기도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기가 참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 복음이 워낙 강력하니 구원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육으로 구원된 것 같아 보여서 영의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려줘야 할 데오빌로가 있습니다. 이제 믿기 시작한 양육이 필요한 데오빌로도 있습니다. 권세가 대단해서 주눅이 드는 데오빌로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데오빌로인 줄 알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뒤에서 욕하고 두 번 다시 저를 안 보는 데오빌로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데오빌로 같은 분들이 양육을 받고 변화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옆에 데오빌로는 누구고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양육은 안 받고 계십니까? 예, 오늘 데오빌로처럼 양육 받기 바랍니다. 교회 사명 두 번째는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들 교회로 적용을 해보면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대표적으로 1대1 양육을 들 수 있겠지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먼저 편지를 쓰고 또 양육을 하고 이 한 사람을 위해 쓴 편지가 전 세계를 양육하는 서신서가 되었습니다. 심플앤딥이라고 내가 양육을 받고 양육을 하면서 재생산이 됩니다. 내가 양육시킬 때마다 양육받는 사람보다 양육하는 내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를 너무너무 정성을 다해서 썼어요. 그야말로 그때 유대 총독과 비슷한 로마 고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쯤 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니 얼마나 대단한 정성이 요구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한 사람 양육하느라고 일생을 살아도 이 한 사람에게 쓴 편지가 전 세계를 양육하는 서신이 된 것처럼 항상 한 사람에게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대1 하는 것이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것이 전 세계를 양육하는 서신이 된다고 생각하고 양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몇십 년 큐티의 결론을 총망라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것들이 남기고 있는 것이 저의 책들입니다. 옛날에는 아무리 책을 쓰라고 해도 제가 안 썼습니다. 처음에 간증을 책으로 내라고 했지만 제가 그 13년이 지나도록 교회할 때까지 일절 책을 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지혜고 지혜는 타이밍이라고 했는데 지혜라는 것이 참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에요. 내가 뭔가 된 줄 알면 안 되죠. 제가 인정받는 걸 너무 좋아하지만은 또 인정받는다는 것이 무섭다는 것을 엄마가 늘 변소 청소하다 가셨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저에게 이제 그게 이제 들어와 베낀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저는 내일이라도 제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막연하게 그런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울타리가 없는 그때 내가 책을 냈다가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목회를 하고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간증하고 설교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공동체 고백이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책을 미리 내지 않았다는 미리 내지 않게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맞지 않아요? 지금 얼마나 퀄리티 있는 책이 나오게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이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항상 간증하게 됩니다.
설교란 듣기 좋은 설교가 아니고 삶에 적용을 하게 하는 설교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줄기차게 한 우물을 파야 하는데, 어떤 일에 10년을 매진하면 그 열매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서 큐티 간증을 1대1로 정말, 그전에도 그렇지만 주야장창이 30년을 해왔어요. 제가 보는 사람마다 큐티 하세요? 물어보면 사람들이 진짜 진짜 큐티를 안 하더라고요. 그 집회 가서 한 시간 듣고 저의 모든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큐티를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늘 가면 오늘 들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큐티를 시작하면 저는 성공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저 한 사람이 큐티에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전 세계를 또 향하여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참 큐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시간 강의하려고 비행기 타고 가는데 제가 이제 큐티 강의부터 하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큐티를 위하여서 저에게 큐티 간증을 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동기유발이 되는 것 같아요. 삶으로 큐티한 얘기를 할때 사람들이 큐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수없이 간증을 하고 이혼을 막고 자살을 막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구원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1대1로 간증을 몇 시간씩 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안타까움으로 한 사람을 귀히 여기면서 1대1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명 세 번째는 택하신 사도들의 명령을 듣는 것입니다. 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고 합니다. 사도들은 스스로 천거하거나 어떤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 임명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서 직접 개인적으로 택함받고 임명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받은 명령이 무엇입니까? 누가는 이미 그의 복음서 끝부분에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회개와 죄사함이 전파될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로 그것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택하신 사도들은 소명받은 자입니다.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님의 보냄을 받은 권위 있는 대사인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모든 성도가 이 제사장인, 만인 제사장 시대에 모든 성도는 이 세상에 주님의 보냄을 받은 일꾼이며 사도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가 사도인 것도 맞지만 역할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방 선교를 위해 주님께서 특별히 사도로 세워주신 바울처럼 오늘날 우리들 교회도 주님께서 명하신 이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각각 역할은 다르지만 직분으로서 택하신 사도로서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 교회를 한국 교회에 택하신 사도로 세우셨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들 교회에서도 각자 있는 자리에서 성도요 사도의 역할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런 택하신 사도는 보내신 분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충성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자원봉사의 개념은 없습니다. 사도는 양쪽에 군대에 중재를 하러 갔다가 거기서 중재 못하면 거기서 죽는 겁니다. 사도라는 뜻은 너무나 말을 많이 했지요. 그러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는 거예요. 과격 이슬람 테러 단체인 알카에다는 그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의 지령을 받고 9.11 테러를 일으켜서 자폭을 했어요. 그죠? 자살 이제 폭탄으로. 그러니까 봉사로 자살 테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도 그냥 민족을 위해 사명을 가지고 폭발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한 사명감으로 주님의 명령과 택하신 사도들의 명령을 들어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것이 봉사입니까? 사명입니까? 평신도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평신도의 특징은 봉사가 별빛같이 빛나 하늘을 찌르더라도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아프면 안 하죠. 그죠?
그래서 교회는 부족해도 월급 받고 하는 건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 정설이긴 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싹쓸 받고 일하는 것처럼 아파도 기분 나빠도 반드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위에게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제일 어려우면서도 제일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세의 신부들이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읽어주지도 않았고 읽지도 못하게 했어요.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으면 이제 위험하다고, 이렇게 다 머리 꼭대기에 올라간다고. 지금도 구속사가 안 깨달아지는 사람들은 사역자라고 해야 할지라도 이렇게 평신도들을 이제 이렇게 굉장히 권위적으로 가고 또 평신도들은 사역자들을 우상숭배하든지 무시하든지 이 두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들 교회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주를 이루는데 열심히 하면서도 구속사가 깨달아지니까 이 구원받은 기쁨으로 사역자들을 존중하면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킨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택하신 사도가 꼭 지금 사역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또 각자 자리가 있고 질서가 있고 사도가 있고 성도가 있는 건 맞으니까 이렇게 항상 자기 자리를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참 우리들 교회가 비교적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꼭 사역자가 택하신 사도를 의미하진 않지만 그래도 서로서로 진심으로 사역자를 존경하기를 바랍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직접 개인적으로 택하신 사도들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명령을 위해 어떻게 충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섬김은 봉사입니까? 사명입니까?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저도 여러분에게 택하신 사도로 명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큐티 모임을 하면서 삶을 나누는 것이 중요함을 알았어요. 한번 모이고 흩어지니까 그 연속성이 없어서 제자 훈련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제자 훈련을 하고 가겠다는 걸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미룰 수가 없어서 언제 제자 훈련을 할까 하다가 우리들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셔도 열두 제자 덕분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됐듯이 그런 스피릿을 가지고 제가 죽어도 그런 일을 할 택함 받은 사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우리들 교회를 세워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들 교회를 해보니까 큐티 설교를 듣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오랫동안 들었어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자 훈련이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늘 이렇게 말씀 점검을 하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목장 예배로 늘 말씀 듣고 나누고 기도하고 또 나누고 기도하고 이 복음의 언어를 일주일 내내 쓰는 거더라고요. 처음에 큐티 선교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모두들 큐티하고 홈페이지 글을 올리니까 평신도들마저도 글 쓰는 아주 내용이 너무 아주 그레이드가 높았어요.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으로 삶을 나누면서 교회 사명을 이루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들 교회가 우리들 교회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 때문에 공동체를 좀 보이라고 세워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열두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 헷갈리고 헤매고 그랬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택함 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변해서 일하는가 이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큐티인으로 큐티를 하시는 큐티 선교의 성도들도 이제 성령 받고 어떻게 이제 그 주님께서 명한 명령을 이제 이렇게 지킬 수 있을까 기대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명 네 번째는 성경을 차례대로 구속사 쪽으로 읽는 것이 이제 읽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성경은요, 이렇게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이렇게처럼
이렇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처럼 차례대로 읽어야 합니다. 교회 프로그램에 좋은 거 많이 봅니다. 성경, 암송, 교재, 독서 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그 교재의 성경 읽기가 오늘은 창세기, 내일은 이사야 이러면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성경을 읽는 게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훈련 받을 때는 뜨거움이 있지만 훈련이 끝나면 은혜가 유지가 참 안 됩니다. 저는 문밖 출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한 후에는 교회 건물이 없어서 또 어떤 것도 못하게 하셨어요. 주중 공부, 새벽 기도 뭐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어요. 예, 정말 그것도 하나님 세팅이에요. 예, 만약에 제가 교회에서 시작을 했다면 제가 또 한 열심히 하는데 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쫙 또. 근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차례대로 읽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능력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 리딩이라도 하고 깊은 묵상과 적용까지 하는 날도 있고 그리고 목장에 가서 더 많이 읽은 사람과 나눔을 하고 수요예배, 주일예배 그리고 설교는 또 뭐 창세기, 로마서 이런 걸 다 차례대로 읽는 훈련을 했어요. 성경 한 권을 제대로 읽으면 성경 전체가 이제 66권 전체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한 권을 차례대로 잘 읽어야 돼요. 옛날에는 이 성경이 파피루스에 쓰여져서 너무 비쌌고 갖기도 어렵고 예. 근데 이제 그때는 장절이 없어서 성경을 처음부터 쫙 읽어갔어야 하면 하는데 중세에 장절이 나뉘어졌어요. 그때부터 다 읽고 싶은 것만 읽어요. 레위기 같은 경우 평생 안 읽어요. 그 야곱 그냥 뭐 이렇게 팥죽 한 그릇 이런 것만 읽고 신약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뭐 이런 것만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차례대로 읽는 것이 얼마나 능력인가 검증해 보라고 저를 교회를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50이 넘어 이렇게 신학교에 가서도 내가 얼마나 성경을 제대로 잘 읽었는지 제가 손뼉을 쳤습니다. 교회를 하면서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성경을 읽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못해도 또 죽을 것 같은 사건 가운데서도 성경을 차례대로 다 읽게 하면서 양육을 잘 받으니까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 줄 알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디가 서론이고 어디가 결론인 줄을 알기에 석가도 이단도 아니고 돈도 자식도 아니고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알게 된 줄 믿습니다. 온 교인이 성경을 차례대로 읽으니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들은 이 시대의 지성입니다. 너무 여러분들은 교양했습니다. 여러분들 새 가족 데려왔을 때 막 그냥 오기 싫은 사람 데려오면 한결같이 얼굴이 그거에 비해 여러분들은 너무 교양있고 세련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서론 본론 결론을 알고 내가 창세기에 있나 레위기에 있나 민수기에 있나 이것도 다 알고 순서도 아니까 구속사적인 순서도 알아요. 얼마나 세련됐는지 모릅니다. 설교를 통하여서 늘 목자님들 좋은 지기님들의 처방을 듣다시피 처방도 너무 잘합니다. 저의 큐티는 차례대로 구속사적으로 읽는 운동이라고 정의합니다.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차례대로 읽는 것이 큐티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큐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안 하신 분들은 하세요. 사명 다섯 번째는 행하며 가르치게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도 행하시며 가르치셨어요. 우리도 꽤 청년들이 많아서 소망이 있습니다. 주일 학교는 보통 재산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불신 결혼은 안 돼요. 진짜 진짜 안 돼요. 이러면서 외우고 댕깁니다. 소망했습니다. 근데 청년과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큐티 목회자 세미나를 합니다. 자녀들을 택하신 사도를 만들라고 소망이 없는 여러분들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면 뭐하냐고요. 안 변하는데.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아이들을 행하며 가르쳐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좋은데 어떻게 행하며 가르치겠어요?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보다 주님이 좋은 것을 온몸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좁은 길을 가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로마도 313년에 무너졌습니다. 변화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313년 동안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행하며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이 앞에서 냉수도 못 마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때문에 냉수도 못 마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입으로 가르치는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명입니다. 아프니까 사명입니다. 스탠리 하워즈는 세계적인 신학자인데 부인이 조울증 환자입니다. 24년 동안 끊임없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분노에 찬 아들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받아들이고 섬기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아들이 잘 자랐습니다. 삶으로 행하는 것을 보여주며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사명으로 이 1대1 양육으로 예, 한 사람을 살려내고 그 한 사람이 또 택하신 사도로 부르심 받아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이런 공동체 고백으로 어제 초원지기님의 간증을 좀 들려드리겠어요. 뺄 것이 없어서 길어도 제가 좀 다 하려고 해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분하고 친구라는데 이분이 이혼 안 하고 사는 것 보고 우리들 교회 인정해 줬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래서 2006년 하던 일이 망하고 자녀는 희귀병을 얻고 아내는 나의 폭력에 가출해서 기도원을 3개월간 전전하는 삼중고의 고난 가운데 이제 우리도 꽤 오게 됐어요. 그런데 매주일마다 말씀이 굳은 마음을 뚫고 들어왔고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대요. 이 무더운 여름에 휘문의 환경도 가을에 추운 겨울에 추운 체육관도 전혀 불평이 되지 않았답니다. 수요일에 조금이라도 늦으면 앉을 자리가 없어서 저 2층의 모퉁이 계단에 쪼그려 앉아서 제 인생의 문제의 근원이 들춰지고 깨어지고 분해되는 은혜는 정말 교회 올 차비 걱정으로 예배를 가지 말까 하는 저의 갈등이 잘못되었음을 말씀으로 입증해 주었습니다. 양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딱딱한 껍질처럼 굳어진 오래된 이 상처들이 양육을 통해 건드려졌습니다. 말씀을 통해 많은 위로를 받았지만 위로를 받는 차원에서 끝나고 내가 해야 하는 적용은 회피하고 싶었습니다. 당시 살 곳이 없는 저희 가족을 불쌍히 여긴 처제가 이제 월세 보증금을 빌려줬는데요. 근데 처제의 가정도 같은 공동체에 왔고 저의 가정도 각자의 이 목장이 다른데 각자의 목장에서 처방이 달랐어요. 처제 여자 목장에서는 이 형부의 구원을 위해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처방을 내렸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만큼은 건드려지지 않기를 바랐는데 여러 날 고민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화를 내면서 아니 우리가 길바닥에 나 앉아라는 이야기야 뭐야 하며 온갖 독설을 퍼부었고 그리고 이제 양육도 포기하고 교회도 이제 나가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이게 양육 이후에 첫 번째 적용인데 이 적용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은 이제 집을 나가야 하는 날짜가 다가오고 단돈 50만 원도 지금 현금이 없는데 어디로 나가나 경기도 뭐 여러 외곽에 있는 부동산을 찾아다녔지만은 보증금이 없는 월세를 구해달라고 했지만은 그것도 없고 혹시나 마을에 빈집이 있으면 귀신 나오는 집 예. 뭐 이런 거라도 수리해서 쓰겠다고 했더니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사지가 멀쩡한 인간이 왜 이러나는 눈치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데도 갈 곳이 없는데 큰 누님께서 2층에 방한 칸이 있는데 거기를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섯 식구가 가서 다 반드시 누우면은 이제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옆으로 누워야지 다섯 명이 누울 수가 있는 그런 방을 이제 가게 됐는데 그런데 그 맞은편 방에 또 아버지까지 와 계신 거예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저는 11년간 준비된 압살롬처럼 살았는데 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40년간 별거를 하면서 사셨고 그 아버지의 또 이 비리를 말할 것 같은 이제 여기까지 아버지 미워하면서 예,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모든 것을 잃고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그 아버지를 이 아들도 십수년 만에 대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왔으니까 같이 큐티도 하고 그랬지만 아버지의 동선을 피하고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을 거는 것조차 싫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망한 아버지와 심판을 받은 아들의 구원을 위해 절묘하게 제 수준에 딱 맞는 시간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1대1 양육을 받았어요. 또 1대1 양육 교사를 받았어요. 예비 목자 과정을 거치었는데 이분이 부목자를 열 텀을 했다는 거예요. 열 텀. 부목자를 열 번을 했는데 그래서 교회 온 지 5년 동안 그냥 이 삶의 기초를 철저하게 정립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말씀 가운데 출연하는 이 적용거리가 나올 때마다 성령님은 마음을 동하게 하시고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길을 막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양육과 적용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체면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고 저의 주제가 조금씩 파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분이 육체 노동을 시작하면서 공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래도 거기서 150만 원이나 받았어요. 40kg가 넘는 잡곡을 나르고 몸이 힘들었지만 우리들 교회 붙어있기만 하면 산다는데 나는 언제까지 붙어있으면 사는지 하나님과 이렇게 씨름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 적용을 하니까 아침이면 이제 아버지 누님 부부와 함께 매일 큐티 나눔을 했다는 거예요.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육체 노동을 2년이나 했던 게 2년. 2년이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육체 일을 벗어나는 가구 회사 위를 기획하는 일을 이제 허락해 주셨고 또 거기서도 동일하게 아침이면 사장님 부부와 큐티하면서 이제 울고 웃으며 양육하는 그러니까 내가 양육을 받고 회사 가서 양육을 또 하는 거죠. 집에서도 양육을 하는 거죠. 택하신 사도로 명을 받고 주님의 명령을 내가 받은 대로 또 가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후 지인을 통해 중소기업에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어서 여러분들 큐티를 열심히 하면 얼마나 똑똑해지는지 아시죠? 예, 전부 말씀 보면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는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부장으로 특채되어 임원까지 되었고 지금은 창업 3년째를 맞이하는 업체의 경영자가 되었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제 아내의 생일을 맞아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큰 집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힘든 사람들을 채우라고 이해하고 이제 알 수 있게 되어서 고맙고 잘 참아줘서 고맙다고 이제 어려운 사람도 풍족한 사람도 이해하고 모두를 이해하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가족들이 좋아하는 것 같았지만 또 별 그렇다고 많이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대요. 왜냐하면 가족 모두 고난에 대한 훈련이 너무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자기의 자신의 옛 모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분은 현재 초원지기와 청소년부 부장과 아내는 마을지기고 두 아들은 청년부 목자고 저희 부부의 불화로 상처받은 막내딸은 마음이 치유되어가지고 이제는 모두가 친구들을 살리는 사명의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 된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세상에서 불의한 저 때문에 무너졌던 한 가정이 공동체를 통해서 변하고 살아난 성경적 원리를 말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저는 존재감이 사실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30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졌어요. 그만큼 고생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살아가는지 술 중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 망하고 망한 그 인생이 우리들 공동체에서 삶의 가치관이 재정립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영적 나이를 10살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저는 회개의 감정을 우리들 교회 청소년부에서 섬기기 시작하면서 알기 시작했습니다.
힘들고 방황하고 망가진 아이들의 부모님을 보면서 특히 아버지들을 보면서 저보다 못난 분들이 없고 한결같이 잘 나가고 능력 있고 양심 있고 남자답고 멋진 분들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회개의 감정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중등부 교사로 처음 부름받던 날 저희 아이들에게 아빠에게 교사를 하라고 하는데 이 말을 하자마자 동시에 아이들이 다 욕을 해댔습니다. 저는 그 청소년부 실로 갈 때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이었는데 제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은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고의 능력을 가졌는데 그것은 회개할 수 있는 영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나의 죄뿐이 아니라 아이들의 죄를 위해서, 집사님들의 죄를 위해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말씀 공동체 안에 있으니 37년간 분리됐던 원수 같은 부부도 화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우리들 교회에 오신 후 한 집에 사십니다. 40년 동안 별거 하다가 이 집 완전히 로또 맞지 않았어요? 37년간 부부가 하나가 되고 부모님이 하나가 되고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이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평생 지배하고 모든 걸 잃고 살았는데 모든 걸 하나님께서 돌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분은 저에게 직접 양육받지는 않았지만 우리들 교회에 택하신 사도들에게 양육이 되어져서 본인이 택하신 사도가 되었어요. 정말 우리들 교회 초원직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청소년부 부장으로 사명받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들 교회 또 한국교회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 정말 모델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교회 사명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프니까 사명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사명을 알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하고 큐티를 하는 거, 뭐 행하는 걸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큐티하시고 큐티를 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큐티를 이렇게 자세하게 하면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깨달아져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아프니까 사명입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서 무슨 사명을 깨닫습니까? 이 사명을 어떻게 삶으로 행하며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 사명에 부르심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1, 2절 가지고 기도 제목이 이렇게 지금 다섯 가지나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보고 이렇게 하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교회 사명은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택하신 사도들의 명령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을 차례대로 구속사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행하며 가르치게 해야 합니다. 우리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 되어서 참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는 사랑해 하네. 우리의 교회를 향한 눈이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는 교회 되게 예배
내가 오늘 데오빌로를 찾아가야 하는데 오늘 그 사람에게 먼저 쓴 글이 있나, 복음을 전했나 생각할 때 우리가 참 그동안 전도를 못한 것들을 회개하시기를 바라고, 성경을 정말 내가 차례대로 읽어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이제 알게 해달라고, 참으로 나에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이제 택하신 사도가 되어서 봉사를 넘어서 사명이 되도록, 그리고 오늘 아프니까 사명이라고 했는데 나의 아픔에서 사명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참으로 행하며 세상보다 우리 주님을 좋아하게 해달라고, 이런 행함이 모두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게 하는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명 찾게 해달라고, 교회에서, 나라에서, 여러분들의 목장에서 다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남편 데오빌로 한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 참으로 제가 규치를 열심히 하고 쓴 것이 정말 그 서신을 쓴 것이 아닌가 싶고,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눈물뿌려 기도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셔서 구원의 열매로 갚아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택하신 사도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명을 받고 또 찾아왔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저의 명을 듣고 또 한 사람의 양육을 위해서 눈물뿌려 기도하며, 이제 여러분들의 쓴 모든 편지들이 이렇게 같이 합쳐져서 우리의 책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 책들이 몇천 년 동안 우리는 갈지 모르지만 반드시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서신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성경을 차례대로 읽는 것이 얼마나 능력인지를 보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참으로 가르쳐 정말 행하며 행하게 해야 하는데, 주님, 저희 모든 것들을 순서대로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속지 않으시고, 제가 아직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 옆에 사람들이 변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가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지 않으시는 주님 때문에 제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행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제 상처에서 그만 나올 수 있도록, 이제 한국교회를 비판하며 이제 목사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모든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그분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저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교회의 사명,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곳이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이 와서 변화가 되어서 이렇게 교회에서 일을 감당하고 회사에서 일을 감당하며,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변하는 것이 우리 모든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인 줄 알고, 아프니까 사명이라고 이 사명 찾고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사도행전 읽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 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